근데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부러지죠? 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고관절뼈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큰 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다른 긴 뼈들이 아주 딱딱한 피질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고관절은 그 껍데기 뼈가 굉장히 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지게 되면은 바로 직접적으로 더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쉽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니 이 고관절을 참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관절을 다쳤을 때 무엇보다 염려되는 건 합병증. 또 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고관절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고관절 골절은 사실 다른 골절처럼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면 참 좋은데요. 고관절은 기부스를 하기 위해서는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부스를 감아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좋은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골절의 위험성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방법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치료의 원칙은 다치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견고하게 수술적으로 고정을 해서 누워있는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조기 거동을 함으로써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게 그게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고관절 골절은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생존율도 네.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를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수술을 받게 되나요? 수술은 사실 골절의 형태,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고 얼만큼 심하게 부러졌냐에 대해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골다공증이 심하느냐, 또 환자분이 얼마나 활동을 잘하시는 분이냐, 얼마나 오래 사실 분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두 원칙은 금속판이나 나사못 아니면 정 같은 것을 사용해서 아주 강력하게 고정을 해서 빨리 걷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시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빈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최근에 사용하는 인공관절들은 재료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20, 30년 정도는 문제없이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말씀해 주신 거 몇 번 강조를 하시는데 고관절을 다치면 빨리 병원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른팔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큰 병원 가시는 분들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다친 부위가 고관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고관절 우리 몸의 체중을 갖다 그 지탱하는 데이기 때문에 다치면은 그쪽이 아파서 똑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통증이 우리가 이제 서엽이라고 하는 사타구니 또 허벅지 그 관절 부위가 아프고요. 이런 데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간혹은 살짝 금이 가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 관절염만 혼동할 수가 있죠. 무릎까지 좀 아픈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점점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 아프다. 걸을 때마다 아프다. 이럴 때는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고관절, 중요한 고관절을 잘 지켜야 할 텐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빙판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건데요. 네. 좀 특별한 분의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빙판길에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오늘 자리에 직접 나와주신 분이 계신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빙판길의 낙상법을 주의를 피하는 네. 법을 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뭐 가지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일단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뭐, 근데 왜 잘생 네, 잠실에서 영화 배우는 아니시죠? 네. 영화 배우는 아니시죠? 잠실에서 나온 박기평입니다. 박기평 어르신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굳이 나오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오늘 제가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항상 나이 든 사람한테 제가 많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기회에 나와서 네. 제 노하우를 한번 좀 가르쳐 드릴까 이런 생각에서 낙상의 달인이시죠. 낙상을 피하는 달인이시네. 그러시겠습니다. 네, 특별한 준비물을 네. 오늘 이 자리에 네. 또 공개하겠다고 나오셨는데요. 네, 저희가 하나씩 공개하면서 또 설명을 네. 네, 좀 여쭙겠습니다. 자, 이 그 세 네. 개의 그 감춰진 물건들이 바로 박기평 씨만의 독특한 그 비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확실하죠? 네. 예. 좀 첫 번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낙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네. 장갑이네요. 네. 예, 장갑이에요. 네, 어떻게 손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니까 잘 넘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갑 끼고 다니라는 거고. 아하. 네, 예. 좀 더 손을 벌리고 다니면 팔을 벌리고 다니면 좀 균형을 잘 그렇죠. 잡을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넘어질 때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머니에 놓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흔히 잘 넘어져요. 아하, 예. 네. 평범하지만 정말 비법 맞습니다. 아니, 첫 번째 그랬고요. 예, 중요한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이게 뭐죠? 뭐예요? 바지 같은데요. 이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게 예, 엉덩이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 네. 네. 엉덩이 바지예요. 맞습니다. 엉덩이뿐만 아니라 이거 스케이트 할 때 입는 그런 거죠. 네, 고관